동서문은 파레트로 신나요? 파레트로 신을 때도 있고 까대기로 신을 때도 있고 물량 많을 때는 네. 파레트로 실어갖고 2회전 3회전 돌리고 물량 없을 때는 까대기로 신고 동서문은 대부분 까대기가 많죠. 지역이 안산이세요? 아 네. 3.5톤 광복 윙바디 그거 네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콜바디 하시는 거예요? 저 콜은 아니고 동사문 쪽으로 정점이 있어갖고 차가 좀 이제 큰 게 필요해갖고 난방제들 사갖고 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동사문은 파레트로 신나요? 파레트로 실을 때도 있고 까대기로 실을 때도 있고 물량 많을 때는 네. 파레트로 실어갖고 2회전 3회전 돌리고 물량 없을 때는 까대기로 실고 산물은 대부분 까대기가 많죠. 저희 사이트 보신 거죠? 네. 사이트에서 요차 보신 거죠? 네. 일단 네. 요차 같은 경우에는 네. 요 35,000개 숙주행거리예요. 아. 네, 숙주행거리고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차가 아니라서 일단 뭐 정확한 거는 차를 보시고 네. 차가 이제 마음에 드셔야 이제 뭐 그죠? 네. 결정이 되신 네. 거겠죠? 네. 네. 저희 직원이 차는 좀 화성에 차고지가 화성에 있어요. 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멀진 않거든요. 저희 직원이 모시고 안에서 차 보여드리고 이제 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수용적으로 저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 나보다 그렇게 연식이 많은 게 있었나 봐요. 예. 저희 뭐 넘버는 거의 있으니까요. 그냥 좀 나오시죠. 면허증이나 저번에 구사하셨죠? 네, 일단 복사해서 혹시 몰라서 집으로 갖고 오는 거 주세요. 제가 따로 주니까 갖고 있을게요. 네. 아 여기 있구나. 부서졌네요. 아 다 있대? 네. 아 그랬대요? 네. 사업자 없다고 하셨었죠? 네 사업자예요. 제가 체크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같이 교차로 보거든요. 여기다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네. 인간 도장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네 도장을 잃어버려갖고 네. 얘기했던 요즘 이걸로 개체가 가능하다고 이걸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인감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저희가 제출했는데 안 되면 뭐 도장 새로 네. 해갖고 다시 해야 돼요. 네. 안 될 때 네. 다시 드릴게요. 네. 여기다 해야 되죠? 네. 뭐 이걸로 진행하면 해볼게요. 네. 안 되면. 네, 다 됐습니다. 그치예요? 네.